2020 티구안의 실내를 살펴보기 전에 바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조 키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열고 닫는 버튼,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으쨔, 높이도 높고 실내도 공간이 넓어졌어요. 시동 거는 버튼은 아래쪽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티구안은 여기 아래쪽에 스티어링 휠 먼저 보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밑으로 D컷으로 떨어지는 모양이고, 이렇게 뒤에 패드 시프트가 숨어 있어요. 굉장히 조그매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패드 시프트 중에서 제일 조그만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고 보면 이게 없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스티어링 휠 기능에 ACC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거뿐만 아니고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교통 체증 때 앞에 키로수를 0에서 30km 정도 설정을 해놓고 키로수에 맞춰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디지털 계기판으로 나오는데 티구안은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살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꼬챙이가 있는 아날로그 계기판을 좋아하는데 이 티구안도 그 감성을 살리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는 이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이 가운데에 박혀있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프레스티지 등급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전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어컨 디자인이 앞모습 그릴과 많이 닮아 있어요. 예전 티구안 구형은 에어컨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박혀 있었죠. 근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앞에 그릴 모양 디자인을 따가지고 일체감을 줍니다. 또 이 비상등도 원래는 되게 컸는데 크기가 좀 더 작아졌어요. 기본적으로 국산 지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찍었던 아테온 차량도 동일하게 지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었었죠. 또 터치 감각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반응 속도가 좋아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메뉴에 들어갔을 때 라디오, 미디어, 내비게이션, 뭐 전화, 차량, 사운드, 설정, 이미지 이런 그 버튼 장치가 한눈에 들어와요. 아, 이거 어떤 기능이구나 하는 걸 바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선이랑 통풍 기능은 그 아테온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뭐 핸들 열선이나 아니면은 시트에 열선이랑 통풍 시트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점, 이것도 아테온이랑 비슷해요. 뭐 실내는 SUV라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또 밑에 보시면 파킹 브레이크가 여기 왼쪽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오른쪽 버튼을 보시면 모드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에코, 노멀, 스포츠 세 단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기판 화면에서도 이렇게 뜨는데요. 주행 모드가 바뀔 때마다 글씨로만 표시가 되는 점이 조금은 아쉬워요. 아테온도 마찬가지로 글씨로만 표시가 됐었는데 색상이 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터치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 밑에 보시면 오토 스탑앤고 버튼이 있고요. 후측방 감지 센서인데 이거를 켜게 되면은 뭐 옆에 너무 바짝 붙어져 있는 차량이 다가오면 경고를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폭스바겐 자체에서 만들어진 그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속하실 때 울컥거림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호환이 잘 돼서 그런지 다른 SUV 차량에 비해서 울컥거림이 거의 없어요. 출발할 때, 그리고 멈출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출발하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이렇게 자체적으로 뭐 플랫폼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개발을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개발하는 게 어설프지가 않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만족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서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와도 이 경고 시스템으로 아, 차가 옆에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실 수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쪽 라인을 따라서 들어와 있는데 뭐 좀 더 이 라인을 더 길게 빼거나 아니면 이 불빛을 좀 더 밝게 쓰면 더
터널에서도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전 좌석 다 오토 윈도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 들어가면 편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쪽에 보시면 숨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에도 공간이 있고, 뿐만 아니고 맵포켓이 되게 깊숙하게 들어있어서 1리터짜리 물병을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에요. 수납 부분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 부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줬고요. 비상등 버튼을 한번 켜볼게요. 네, 이렇게 소리가 상당히 귀엽습니다. 이쪽에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선 충전을 딱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고, 그리고 이쪽 밑에 보시면은 컵홀더, 이쪽에 핸드폰을 놓으셔도 되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거치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살짝 불안하네요. 여기에는 뭐 동전이나 카드 지갑 같은 걸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암레스트가 짧아요. SUV치고는 짧고, 대신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상당히 깊숙합니다. 이렇게 짧은 대신 깊이감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운전석 옆을 보시면은 여기에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1, 2, 3단계까지 옆에 허리도 조일 수 있고요.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옆에 1, 2, 3단계까지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좌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망 공간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안에 SD 그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렇게 CD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물병을 넣고 에어컨 바람을 시원하게 하면 물을 항상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프레임리스 타입의 룸미러가 되어 있고, 프레스티지 타입만 썬루프가 옵션 적용이 되어 있어요. 프리미엄은 썬루프가 없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 썬루프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엄청 넓고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뒷좌석 공간 얼마나 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맵 포켓이 되게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시트 옆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에 뭐 책이나 아니면은 다른 물건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도 썬루프 때문인지 몰라도 훤히 트여 있고요. 이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차 전체의 길이, 전장 길이가 4485mm, 휠베이스는 2680mm인데요.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그룸이 되게 넉넉해요. 주먹 두 개 이상 정도 넉넉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널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데, 아테오는 되게 높게 올라와 있었죠. 근데 이 티구안은 살짝 낮네요. 이게 살짝 낮고, 그리고 공조장치는 뒤에 이렇게 열선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열선도 프레스티지 등급에만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 등급에는 열선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 여기 앞에 짜자잔, 저 무슨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에 타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잖아요. 간식이나 음료수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서 다시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컵 놓는 거는 여기 옆에, 옆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테이블처럼, 간이 식탁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트에 앉을 때 너무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있으면은 멀미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각도 이 정도면 넉넉하고 멀미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선쉐이드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고, 여기 불빛이 LED로 들어와요. 여기 안쪽에도 양옆에 LED 불빛이 들어온다는 거. 여기 뒤에 공간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차를 할 때, 아테온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자동주차 기능이 있어서 주차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제가 아태원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라운드 뷰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어라운드 뷰는 또 프레스티지 등급에만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은 어라운드 뷰가 없고 그냥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좋아서 보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장치랑 전방 자동 긴급 제어 장치가 있어서 앞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동물들이 튀어나오면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구안 차량이 보기에는 보통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숨은 최첨단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운전자한테 안정성 면에서 만족감을 주는 차량인 것 같아요. 괜히 SUV 베스트셀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티구안이 이번에 예전 보증기간이 3년이었다면 5년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15km까지 그리고 5년 미만인 분들에게 미션이랑 그리고 엔진 부분이 무상으로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 올해 하반기에 SUV 티구안을 보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뭐 티록이나 아니면 골프나 다른 SUV 차량들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도 도움을 주신 저번 아태원 편에 이어서 폭스바겐 방배 지점의 김강윤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거나 문의 주실 사항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주행편도 2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2편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밑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2편 주행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